나는 여자 만나면은 여자한테 영혼까지 빨리지. 난 여자가 백 사달라 그러면 바로 사줘. 장난이야. 울트라 메가 캡슐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 나는 여자를 안 만나 그냥. 아, 왜냐면 나는 그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헤어지고 상처받는 게 싫어. 그 사랑을 하면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받는 상처 받는 게 너무 싫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얘를 사랑해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아, 지금 얘를 약간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아, 얘는 못 믿겠어, 근데. 얘가 날 언제 마음이 변할지 어떻게 알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징크스는 초반에 라인 유지가 굉장히 하기 쉬워. 상대가 진짜 빡세게 나온 애들이 아니면은, 뭐 그브 같은 애들 같이 막 이렇게 루시안 이런 애들 아니면은 라인은 주도권이 되게 괜찮은 편이야. 대포만 쓰면은 라인 주도권 가질 수 있어서 딜교환도 유리하고, 대포 쓰면은 사거리가 600이지 1레포트 600이야 그런 게 왜 필요해? 되게 긴 거지. 아, 이빨에 띄었어. 얌전하게 놀아볼까? 맞네. 2렙 때는 먼저 안 들어가. 서포터가 들어갈 때까지. 어, 그래, 빠졌네. 항상 머신건으로 때려주다가 대포로 바꿔서 마무리. 그 이런 애매한 라인을 빨리 밀어줘야 돼. 이런 애매한 라인 갖고 있으면 징크스한테 매우 취약해. 왜냐면은 징크스는 애초에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갱 왔을 때 그 갱을 대처했으면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밀어놓고 빼야 돼. 지금 갱 오면 어떡할 건데? 블리츠 막 달려오면 앨리스랑 죽어야 돼. 징크스 같은 경우는 상대를 딜교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아이고, 딜교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잡거나, 한 번에 잡거나 아니면 짤짤이 가끔씩 때릴 수 있을 때 짤짤이 정도? 한 번에 잡거나. 상대를 타워에다 박고 막 견제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막 케이틀린 막 루시안 이런 애들처럼 상대를 타워에 박고 막 씨발 때려 죽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가 미니언이 타워까지 가면 나는 뺄 거야. 다시 오기까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상대가 들어오면 대포 한 대씩 때리고, 안 들어오면은 안 들어가고. 그 약간 후반을 바라보는 그냥 전형적인 스타일이지. 라인전에서 큰 이득을 보지 않아도 돼. 이런 스타일. 헐, 이거는. 아, 야, QP 했으면 잡았겠다, 멍청아. 무빙으로 QP 했으면 하이라이트인데. 내 벨트 정말 많지. 별 이유는 없어. 잠깐.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그냥 빼는 거야, 이런 거. 무빙 안 하고. 아, 뭐 걸렸으면 어쩔 수 없지. 방금 건 걸려도 큰 손해가 없는 게 우리 쪽 진영에서 당겨지는 거잖아. 결국은 그랩을 당했지만 끌린 곳은 우리 진영이잖아. 그지? 적 진영으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 그럼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 그런 거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이런 거는. 뭐 서포터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야 돼? 아니지. 서포터를 앞에 두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총이나 쏘자고. 방금 레오나가 들어갔다고 그걸 호응을 해버렸으면은 난 이미 지금 우물에 있겠지. 내가 레오나 들어간 거 보고 블리츠가 날 견제하러 왔잖아. 그럼 블리츠부터 밀어낸 다음에 잡았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뭐 이즈리얼이 비전을 병신같이 써가지고 항상 2대1에선 무리하면 안 돼. 이건 뭐 개이득이지? 징크스의 가장 중요한 거 원딜 할 때? 모든 원딜이 다 중요하겠지만 모든 원딜이 다 필요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포커싱. 누구를 노려야 될지. 왜냐면은 징크스는 생존기가 진짜 없어가지고 진짜 굉장히 힘들어. 진짜 없어. 물리면 진짜 끝나. 진짜 그냥 끝나. 물리면 진짜 진짜 그냥 끝나. 다른 원딜보다 가장 중요한 건 포커싱. 제일 신경 써야 될 거. 그리고 항상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진정해. 그래봐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블리츠 돌아오는데 나가면 죽는 거야. 블리츠 돌아가는데 여기만 서 있어도 죽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일로 빼도 그냥 그랩 당하는 거야.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징크스가 굉장히 쉬워. 되게 굉장히 쉬워. 심오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데 징크스가 진짜 굉장히 쉬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들어갈 때랑 안 들어갈 때 구분을 진짜 잘해야 된다는 거. 다른 원딜은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 왜냐면은 대치기 안 쓰고 들어가면 되니까. 어떤 이유로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징크스는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죽어야 돼. 진짜 징크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라인전일까. 그래서 라인전 진짜 어렵지. 잘못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게 나아 웬만하면. 봐봐, 들어가는 타이밍 안 들어가는 타이밍 딱 말해줄게. 지금 여기서 블리츠 불잖아. 그럼 안 들어갈 거야. 이즈 때릴 거야. 내가 여기서 이즈 물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스킬을 한번 날려보고 일단 W 일단 날려보고 생각 좀 해볼게. 블리츠가 나한테 붙나 안 붙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 바로 들어간다고 좋을 게 없어.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즈 물었다 바로 들어가면 뭐해? 블리츠가 앞에서 꼬장 부리면서 씨발 궁 다 막아낼 건데 안 그래? 그럼 궁 데미지 50 정도밖에 안 들어갈 텐데 블리츠한테 맞으면 생각 좀 해봐야 돼. W 날리고 생각하는 거야.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렇다고 이즈하고 징크스하고 같이 파밍했는데 이즈가 더 셀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징크스보다 후반에 센 원딜은 거의 없어. 그니까 딜만 봤을 때는 원딜이 많겠지. 징크스보다 센 애들이. 근데 조합을 제외해버리고 그냥 폭발적인 딜링, 한타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는 원딜은 징크스밖에 없어. 한타 때 그런 파괴력 지는 원딜은. 아, 딜로 따지면 씨야 미퍼가 더 세지 징크스보다. 코그모, 베인 얼마나 많아. 징크스보다 센 거 순간 딜로 봐라. 루시안, 그브, 이즈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모든 부분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제일 한타 때 좋은 챔피언은 징크스야. 모든 부분 다 포함시켜서. 트위치도 좋지. 징크스만큼은 아니야. 트위치도 조건이 필요하잖아. 폭딜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잖아. 트위치가 나서서 붙으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나서서 붙으면. 진짜 징크스는 할 수 있어.
덧 깔고 W 날리고 머신건 들고 존나 빼면 돼. 징크스는 한타 때 진짜 컸을 때 진짜 밥값 하는 캐릭터. 킬값 하는 캐릭터, 킬값.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해시브 한번 터져봐라.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이후로. 웃어봐. 총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이유? 그런 게 왜 필요해? 쟤는 핑률일이잖아. 핑률일. 이건 승률일이고 차원이 달라. 캐리력이. 미쳤다고? 내가?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아, 내가 플래시 늦게 썼어. 간보다가 이거 쭉 빼야 돼. 앨리스 들어올 수도 있어서. 앨리스 고치 쓰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고치 썼지? 이러면 들어가는 거지 이제. 고치 썼으면 뭐 없잖아. 앨리스 뭐 고치 쓰면 뭐 있어? 없지. 고치 쓰고 씨발 거미폼으로 변했으면 물기밖에 더 있어? 그지? 어. 딱 하나만 맞으면 돼. 항상 상대 스킬. 야, 나 방금 못했어. 그랩을 플래시로 피했어야 되는데. 스페 죽여버리고 그냥 그랩 당하고 죽이려 그랬는데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레오나 잘했지 방금. 개쩔었지. 그리고 투페 같은 애들 오면 항상 바닥에다가 덧 깔아줘야 돼. 바로 오자마자 밟을 수 있게 바닥에다 덧 깔고. 중요한 게 뭐냐면 투페가 오잖아. 여기 안 떨어졌잖아. 덧 깔고 골카 던지기 전에 평타 몇 대 때리다 골카 날라오는 동시에 W 날려. 그럼 투페가 덧 걸린 상태에서 W 맞아서 정신 잃는단 말이야. 그냥 그때 레오나나 쓰레시나 그런 애들 연계 들어가면은 그냥 궁 날려주면 죽는 거야 그대로. 어, 투페가 잘 타야 돼. 징크스 상대로 되게 잘 타야 돼. 방금도 실제로 그렇게 됐고 골카 맞으면서 스킬 다 쳐먹어가지고 그냥 한방에 죽었고. 진정해.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안 했어. 이제 뭐 라인을 프리징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이건 다 봤지.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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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건 뭐 그냥 때려도 죽는 거라 스킬 다 빗나가긴 했는데 그냥 때려도 죽는 거야. 뒤에 덧 깔아놓고 패시브 터트리고 달려나가는 거지. 에어본 뜨기 전에 궁 미리 날려줬지 내가. 그냥 그랩 당하자마자 에어본 뜨기 전에 궁 날려. 항상 징크스나 어떤 챔피언이나 CC가 당하기 전에 이런 거 한 번씩 날려주는 거야. W CC 당하기 전에 W CC 당하기 전에 궁. 항상 어 뭐 하나씩 날려줘야 돼. 실시 당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편하지. 어. 징크스는 보통 원딜들 빨간 거하고 파란 거 고민 많이 하는데 다 빨간 거 사도 돼. 파란 거 사도 되고. 근데 징크스는 파란 거 거의 필수야. 이즈렐이 게임 포기하려고 했는데 게임 좀 할 수 있게 좀 해줄게. 키키. 그렇게 발리고 접고 싶음?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는 말이야. 포기하지 말라고. 못 이김. 네 실력? 포기하지 말라고. 나 놀리는 거 아니다. 저거 인정하네. 야, 자존심이 없네. 나 같으면 이렇게까지 말하면 나 이기려고 어떻게든 하겠다. 나는 좀 게임 더 하라고 용기를 좀 쏟아주려고 한 말인데 그냥 인정해버리네. 골카 당하기 전에 W 날려줘가지고 잡았지. 방금 골카 날리기 전에 W 날려줘서 잡은 거야. 그냥 골카 날렸으면 못 잡았어. 근데 제가 골카 날리기 전에 내가 W 날려놨기 때문에 제가 슬로우 때문에 못 도망갔지. 그래서 나한테 죽은 거야. 얘가 징크스 템은 임피하고 스태틱인데 스태틱 가는 이유는 간단해. 그냥 왜 팬덴하고 스태틱 고민하나요? 근데 스태틱이 일단 효율이 좋고 그리고 징크스는 팬덴이 버프가 돼도 스태틱을 가야 돼. 그냥 패시브가 터지는 게
스태틱으로 한타 때 전기 4명 붙여놓으면은 그냥 패시브가 바로 터져 그냥. 얘가? 더 말 안 해도 되지? 왜 스태틱 가는지? 오케이. 아깝다. 그러니까 방금도 내가 골카 날라오기 전에 궁 날려준 거잖아. 내 조준만 잘했으면 잡았겠지? 어차피 골카 날라오면 못 죽인단 말이야. 그니까 궁을 미리 날려놓는 거지. 그지? 그냥 뭐 막기 전에 항상 스킬 써. 이거 익숙해져야 돼. 항상 징크스 뭐 CC 막기 전에 스킬 날리는 거. 이렇게 이해가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템 사오면 뭔가 더 양악할 것 같아. 그냥 이대로 끝낼게. 불쌍하잖아. 그냥 발리려고 게임하는 거 아닐텐데. 그래서 나름 어디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자기 잘한다고 자부심 있는 플래티넘일텐데. 그냥 빨리 끝낼게. 오케이. 여기까지.